준준 지금까지 태어났던 한 번 입으로 보았던 전원 플레이어를 박성준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지긋을 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박성준 바로 오늘이지 이병민 선배들이 지켜 전통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이병민 선수가 이길 수 있는 맵은 바로 루나드 파이널 이 맵에서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될 맵을 잡아야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가고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성준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성준 선수의 진영이죠.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병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흰색이네요. 이병민 선수 컬러. 스코어 1대1 타입니다. 네, 박태민 선수와의 4강전 경기 때도 이병민 선수가 개스를 짓다가 치수하면서 어떤 타이밍을 노리는 것처럼 보였다가 더블 커맨드를 시도해서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어쨌든 자신이 준비해온 초반 전략을 들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조기에 발견됐을 때는 그만큼 상대는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실제의 어떤 이게 뭐 이렇게 게임 중계하면서 전쟁 얘기라는 게 참 뭐하긴 합니다만 실제 전쟁도 정보전 양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가면 갈수록. 근데 스타크래프트의 경기도 양 선수 간의 심리전 양상으로 한다. 그 심리전은 뭐냐면 속고 속이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 뭐 팔베로 그렇죠.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다른 맵보다는 기본적으로 앞마당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이제 저가 많이 하기 때문에 초반 견제를 노리는 거죠. 네. 그 예전에는 어떤 뭐 이게 자원 대비 효율이라든지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이 전략을 선택하는 이런 그 이 조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아느냐 못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기도 하고 얽히고 설키기도 합니다. 앞마당 가는 거죠, 이병민. 네, 지금 그 박성준 선수는 12 앞마당의 처리를 가져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박성준 앞마당. 네, 왜냐하면은 지금 타이밍 그 스포니풀의 어떤 그 빌드 타임을 좀 더 끌어당겼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팔베록스를 플레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박성준 선수가 12 들어온 앞마당을 가져간 것보다는 네, 덜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가로 방향으로 먼저 정찰병을 보냅니다. 이병민. 그리고 이병민의 오버로드는 사선으로 비슷하게 가요. 옆으로. 네, 스포니풀이 상당히 빠르죠. 네. 네, 이렇게 되면 팔베러스 플레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벙커링을 성공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이병민 선수가 준비한 전략은 벙커링을 통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가운데 초베럭스 위에 더블 커맨드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만 청철도 좀 늦고요. 과연 1대1 승부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이병민 선수의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배럭에서 말이 꾸준히 생산하고 있고 자, 가장자리 부근의 해체를 하나 늘리고 있어요. 하태기 감독과 함께 이 POS팀 선수들의 모습이죠. 이번에 스타리그에 진출한 박지호 선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정찰이 굉장히 늦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아마도 12 앞마당 이후에 스포니프를 예상한 지금 그 이병민 선수의 진출인데 이거 저글링한테 위험하죠. 네, 지금 정찰이 좀 늦게 됐습니다만 아무튼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봤고요. 네, 이거 빼야 돼요. 이거는 박성준 선수의 거기다가 또 저글링들이 이제 발업 저글링이라 가지고 저희 마린 투자를 충분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아, 박성준 선수의 초반 출발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마린 투자가 이렇게 적어지면 다음 작전 정비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워. 이병민 선수가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정찰도 뒤졌기 때문에. 그럼요. 아, 그런데 과감하게 나가봤습니다만 박성준이 지금 제대로 잡혀먹고 있어요. 이거는 병원들이. 이거는 테란이 타격 지금 너무 심한 거예요. 마린이 몇 개나 세 개나 만나 입구 찍힐 마린도 없어요. 아, 이거는 초반에 이런 아마도 이병민 선수는 12드론 해처리 이후에 스포니프를 예상한 타이밍을 노리고 왔는 건데 12드론 앞마당을 박성준 선수 가져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아,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병력의 마린을 상당수 잃었습니다, 이병민. 예, 이 박성준 선수도 굉장히 부자스럽게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면서 그러면서도 3H처리 빈도도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테란이 작정하고 그냥 원베럭스 상태에서 태클을 빨리 올려갖고 레이스라도 뛰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아니면 벌처 플레이를 한다든지 조우가 무지하게 곤혹스러울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양 선수 간에 선택한 어떤 빌드오더나 이 전략의 상성은 박성준 선수가 좀 앞섭니다. 지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투해처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메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이런 머린을 또 염두에 두고 상대 박성준 선수 지금 몰래 그 3회처리 바로 저글링이기 때문에 메딕과 바이어맨 나왔다고 해서 안심했다는 이거 둘러치기 위해서 박성준의 저글링 들어갈 수 있어요. 이병민 선수 위험합니다. 초반에 테란의 병력들은 모이면 강할수록 모이면 모일수록 강해지는데 저 병력 모인 게 별로 없거든요. 뒤쪽에 저글링까지 또 숨겨두지 않았습니까? 네. 고로우까지 자 이러면 얼마 안 되는 그냥 올라가는 거죠 지금? 속도 업그레이드 안 되는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아 근데 이거 이병민 선수 이병민 이병민 여기서 막아야 돼요. 네 질타는 여기서 자 이 정도로 끝낼게요. 아 예 지금 이제 박성준 선수가 메딕이 없나 하고 한번 찔러본 것 같습니다. 메딕이 두 기나마 메딕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채길도 있었고 쑥 들어가서 둘러쌌으면 이거는 저글링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네. 예, 박성준 선수가 어떤 이 다른데 컨트롤 하는 이병민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됐죠? 방향이에요. 네. 이병민 선수가 글쎄요 3회처리라는 것을 확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까지는 예상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요. 이병민 그냥 내려오는데 저기 지뢰맞혀요. 지뢰맞혀요. 벌떡 일어나겠죠. 야, 글쎄요. 네, 네, 네. 이렇게 싸우면 파이어맨이 있더라도 저글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제거했습니다. 메딕 6세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하지만 입구 쪽에 선크 콜로니가 있고 3회처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병민 선수의 이 진출 병력으로 승부를 예, 끝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 예, 어떤 이, 거기다가 저글링들은, 노리고 있다가 보러, 엄버로를 딱 하고 덮치는 거고, 어떤 이 머린 병력 같은 경우는 이동 중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테란이, 예. 아, 그, 고초가 없어, 지금! 자, 온리마린, 온리마린, 안쪽 들어오는 휘둘릴 수가 있어요, 이병민! 예, 박성 선수는 이러는 가운데 선크콜레를 늘려야죠. 예, 근데 이병민 선수 병력 안 빼죠, 지금! 자, 가는데, 아, 이병민의 본진! 자, 여기서 SD로! 아, 둘키가 좀. 내 서클 세 개 한번 들어갑니다. 이병민 치고 내 뒤에 들어갑니다. 이병민 저울이고 나한테 들어가다 이병민 머린 메딕 경력으로 선수가 선수는 1.8급 도움이 기본이에요. 근데 실패입니다. 실패 이병민 세 개의 서클을 공지했다 지금 거기다가 초반에 병력 손실을 입었던 이병민 선수의 테란이 방금의 플레이 그리고 러커 저글링 러커로 3회 처리로 몰아붙이면 지금 막기가 힘들어요. 이병민 선수 SB 1번 탄지 한참 됐습니다. SB 더 저글링 계속 들어가면 귀찮게 하다 그러면서 다음 태클이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병민 4차전 경기 라이더 오브 발키리스를 염두를 해뒀을 때 이번 루나르 맵은 이병민 선수가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네, 이병민은 네. 다음 경기 새로운 조합이 있어요. 네, 네, 그 이 조금 전에 그 이 저글링 빈집터리로 말미암아 일꾼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병민 선수가 지금 제스처치를 못하죠. 모든 일꾼들이 지금 미네랄에 붙어있습니다. 네. 자 박성준 차츰차츰 아 벌써 러커 생산 중이고요. 네. 네, 지금 거기에다가 이병민 선수로 계속적인 실패, 경력의 손실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아, 나오는 병력이 뻔합니다. 자 박성준 3회처리에서 병력들 계속 꺾고 또 한번 내려오죠. 아 러커 세 개 이게 그거든요. 내 러커를 지킬 저블링도 많이 있어요. 싸울 수 없죠. 네 지금 이병민 선수가 병력을 쉽게 진출했다가는 빈집 저글링 러커에 의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경기가 자 박성준의 앞마당은 기본적으로 썬큰당한 라인이 있거든요. 시간 끌지 않죠. 이병민 바로 압박이에요. 바보치기 전에 버로 됐고 파이어맨 하나 잡혔죠. 그럼 가능한 경기 상황 네 박성준 선수가 언젠가부터 네, 이 플레이가 약간 좀 네, 녹슨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주네요. 네. 네, 러커들이 오히려 방패막이라면서 러커들이 맞아주면서 바짝 접근하고 러커가 버로우할 때 도망가는 이 머린 메딕 파이어뱃을 저글링이 쫓아가고 제거하는 네, 이 플레이 최현성 선수를 잡으면서 그 질레트베를 네. 먹을 때 네, 그때 보여줬었던 그 이 박성준 선수의 신비의 컨트롤이었었죠. 아 지금 이병민 선수가
도박을 하죠. 예, 사실 그렇죠. 초반에 불리함 때문에 앞마당을 빨리 가자는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병력을 러크가 계속 추가된다면은, 예, 그 앞마당 입구 쪽에 벙커를 지어야 됩니다. 당신이 거들어 가죠. 아, 러크가 바로 러크가 잡혔어. 러크를 잡았고, 자 뒤쪽에 병력 많은 러크는 아직까지 세기 살아남고 3개 이겼습니다. 러크, 러크 세트, 러크 둘, 러크 둘, 러크 하나. 아, 하나까지는. 자 이정도 끝났다. 예. 이정도 끝났다. 이정도. 네, 이병민 진짜 위기의 상황에서 괴력을 발휘합니다. 네. 야, 참. 물론 박동규도 확장 기장군들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이렇게 그 러커로서 계속 병력을 소모해주고 바로 뮤탈리스크를 띄울 수 있는 예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머리를 충분히 줄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예 머린들이 그냥 예, 막 후퇴를 하는데 그 후퇴를 하는 머린들을 수습해서 정비하고 진영 갖추는 것만도 어렵습니다. 근데 후퇴하는 머린들에다가 새롭게 생산돼갖고 대기하고 있는 머린들까지 한꺼번에 예, 이렇게 컨트롤을 해줘가지고 부채꼴 대응으로 쫙 펼치는 거 보세요. 자, 거의 뭐 환상의 컨트롤이 나온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글링 러커가 철저히 대비를 왔다는 겁니다. 이병민의. 그리고 앞마당은 아무튼 네. 근데 지금 그 이병민 선수가 가장 힘든 예, 시점인데요. 예, 지금 충분히 그 뮤탈리스크를 일시에 확 뽑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뮤탈리스크로 게릴라전을 해도 박선우 선수가 좋고, 아니면은 저글링 러커 뮤탈리스크로 앞마당을 공략해도 박성훈 선수가 좋은 분위기입니다. 네, 안쪽으로 또 깊숙이 저걸 돌리면서 시간 끌죠. 그러면서 박성준 확장기지 두 군데가 새로 돌아가요. 진짜 오늘따라 저걸린들 무지하게 빨리 뛰네요. 네. 여기서 SB1을 잡고 갑산적으로 자원 많이 켜니까 큰 걱정. 아! 지대공이 가능한. 자, 계속 뒤를 치면서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박성준. 그러면서 스파가 데리고 완성되고 뭔가 좀 날아가고 있어요. 위쪽으로. 네, 지금 뮤탈리스크 문제예요. 네. 총 확장기지가 본진까지 4개입니다. 네, 박성준.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의 해처리에 게스를 확보하게 된 뮤탈리스크를 일시에 금방 모으거든요. 네. 예, 예. 그리고 네, 뮤탈리스크 한 6기, 7기 정도 될 때 보여주지 않고 모으네요. 모으네요. 네. 예, 모아서 한번 뮤탈리스크가 1.4 탁탁 해주면서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될 때까지 모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뮤탈리스크로 본진을 두드리고 본진을 막으러 이병력이 빠지면 앞마당 쪽에 러크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예. 팩토리조차도 예. 지금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병민 선수가 상당히 지금 그 박성 선수의 게릴라전에 예. 휘둘릴 수 있습니다. 뮤탈리스크가 게릴라 공습을 들이가기 직전에 러커 살짝 보여주는 센스. 네, 그래도 들어가는 대로 선을 두 개째 깨고 선을 세 개째 깨면 그 병력으로 빼야 돼. 병력으로 막아야 돼. 병력으로 병력 움직여. 예. 이병민 병력 움직여. 예. 이병민 선수 병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힘든데 이제 러커 들어가면 예. 러커 들어가죠.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저 병력들이 뮤탈리스크 막으러 전부 들어가면 러커가 앞마다로 쑥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진 쪽에서 소리치고 반대쪽에 들어간다는 건 이병민이 아니라 병력을 못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 이병민 선수의 테란이 팩토리조차도 못 올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들어가죠. 병력 지금 아래쪽 다 먹고 있어요. 이병민. 아, 박성준. 네, SCV만 지금 1.4로 잡아주고 있거든요. 박성준의 뮤탈 컨트롤. 아, 진짜 예. 안걸 컴플렸네요. 예, 가난한 이병민. 야, 저렇게 그 예, 뮤탈리스크가 몇 개 이름은 어떠냐? 예, 라는 생각으로 일꾼 잡아준 플레이 너무 아파요. 네. 너무. 자, 이렇게 타격 주고 빠지고 타격 주고 네. 빠지고 타격 주고 빠지면 누가 더 편하겠습니까? 보시면은 이병민 선수는 거의 막기만 하고 있는 가운데 저그의 확장 기지가 너무 잘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끝까지 막상 유전 뮤탈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고 뭔가 제대로 이거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이브 올려서 가디언으로 가도 충분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더러 워낙 가지고 있는 병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예, 지금 보시는 뭐 러커 뮤탈리스크로 정면으로 들어가도 예, 유리한 상황입니다. 러커 10개 채우겠는데요. 예, 박성준 예, 진짜 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 이 이병민 선수 입장에서는 예, 자원도 밀리고 테크트리 지금 테크트리도 엄청 느리고 업그레이드조차 지금 예, 박성준 선수는 에볼루션 챔퍼 두 개 지어놓고 공마 업그레이드 동시에 해주고 있죠. 네, 앞마당 하나 가져가는 동안에 박성준의 확장 기대가 세 개나 늘었습니다. 아,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병민 선수는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병민 선수가 투팩토리로 가는 이유는 예, 일단 앞마당 쪽에 다수의 러커를 좀 확인하면서 지상 쪽이 지금 아무래도 예, 탱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탱크를 네. 빨리 추가시켜서 타이밍 숲을 한번 노리겠다는 거죠. 더 이상의 저그가 물량을 갖추기 이전에
하이브 올리기 전에 승부를 봐야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미 물량 갖춰졌고 새로운 조합, 더욱더 강력한 최고 테크 유닛이 나오기 전에 그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 벌써 준비가 됐어요. 박성준은 박성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총공격의 시간 임박했나요 박성준, 아니면 하이브 이후입니까? 자, 병력들이 네, 일단은 탱크가 진출하지 않는 가운데에 이병민 선수의 공격은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탱크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 하이브 완성되고, 가디언뿐만 아니라 사실 하이브까지 완성된 가운데 이 정도로 저그가 물량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면 확장기가 네, 6개예요 거기다가 지금 테라는 투스타포트의 어떤 사이언스맨스를 체제하는 투팩토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미탈리스크 키드라 저그링 넣고 네, 박성준 선수가 생산한 이런 그 이 유닛들은 왠지 더 후전적이라 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는 듯한 예,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격 대기 명령,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박광한 저주됩니다. 박광한 저주 확장 기수가 지금 엄청나게 차이나기 때문에 박광한 저주 돼요. 네. 이병민이 안 먹고 다 박성준 거예요. 일단 투팩토리를 올리면서 타이밍을 좀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한 방에 어떤 준비를 하는 이병민 선수의 판단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스타포트가 없다는 것은 지금 그 가디언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스파이어 확인했고, 아, 디파일러 마운드 확실하게 들어가겠다는 거군요. 그렇다고 해서 투팩토리 체제의 어떤 타이밍을 끌어올린 한방 러시도 지금 통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지금 병력 대 병력에도 좀 상대가 안 될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이병민 약간 전진하고 있죠.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병민 선수. 네, 정말 네, 3스타포트 예, 예, 이제 뭐 최후의 어떤 비책이랄까요, 보험을 하나 들어놓고 그리고 나가는 건데, 야, 지금 네, 이병민 선수가 정말 위기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상의 컨트롤을 보여주는 네, 위기란 컨트롤을 했는데 지금은 예, 미니맵 보십시오. 지금 그 저그의 박성준 선수 유닛들이 센터를 원으로 쌌거든요. 달려가자 박성준. 컨트롤로 몸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아, 러커가 너무 집중하고 내 바로 됐죠. 경력이 너무 많아요 박성준 선수. 러커가 두 시간을 터집니다. 아, 이것은 나... 이병민 선수의 의미심장을 한 방이었는데 이게 실패했으면 이제는 뭔가 그 답이 없어요. 해답이 네, 박성준이 이 정도 때리고 안 들어갑니까? 오, 박성준답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끝내겠다. 기선제 앞에서 결승전에서 적으로 대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 뭐 애써 태어나서 예, 한번 변태의 과정까지 거치고 있는 그 뮤탈리스크 이제 가디언이 될 유닛들, 가디언들에게 예, 너네도 좀 예, 공을 좀 세워라 그러고 배려를 좀 해주는 건가요? 에, 그 저그 테란이 저그 상대로 가장 무서워하는 가디언, 디파일러, 뭐 울트라리스크 체제, 그러니까 클로킹 레이스를 준비하면서 가디언을 막는다고 해서 박성준 선수가 약해지느냐, 아니거든요. 키드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박성준이 또다시 병력이 남습니다. 네. 박성준이 병력이 남는 네, 경쟁이 사실상 끝난 거로 다름없어요. 네, 헤일과도 같은 네, 저그 유닛에 그냥 물결이 된 분들. 네. 지금 첫 게스 멀티를 박성준 선수가 네, 다 번째,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이때까지 럭커 인드라가 못 기다려요 지금. 병력이 모자라도 다스의 세란 병력을 잡으려나 박성준, 내 병력이 남아도는 박성준. 네, 방금 방어라 몸이 근질근질하고 배가 고파 또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못 막아요 이병민 네, 선수. 완전히 줄였어, 완전히 줄였어요. 앞마당 거의 예, 압도적인 경기력을 지금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셨어요. 물론 4경기에 5경기가 남았습니다. 언제든지 뒤집히는 것이 자리도 결승이고 저우대 테란드 마찬가지로 하지만, 아, 3경기, 2경기, 3경기에서 보여준 박성준은 2경기, 3경기만을 놓고 봤지만 이병민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예, 뭐 현재까지 그렇습니다만 박성준, 예, 이 분위기 밀고 나가면 되고요. 이병민 선수는 다시 한번 마지막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 이병민은 벼락도 템을 넣고 박성준 그동안의 6명의 보니까지 6번 전과 반번이 벌어졌던 그 지긋지긋한 저주라고 하는 것, 테란에게 절대 저항을 결정되어 이길 수 없다. 이말 이제 박성준이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